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 never see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금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출고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어제 유튜브에 올렸던 4인 어쩌다 7인승 의전용으로 출고되기 중이고요. 자, 좌측에는 아투원 최초로 아스트라 블루 컬러, 외장 컬러, 그리고 실내는 코튼 베이지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 역시 오늘 출고됩니다. 자, 아스트라 블루 외장 칼라 주문하면 기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원하는 칼라, 즉 기아에서는 검정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두 가지만 생산되는데, 아트원에서는 원하시면은 이렇게 아스트라 블루 칼라 혹은 스페셜한 칼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과연 이 아스트라 블루 차량은 실내에 무슨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오늘은 특별한 컬러 아스트라 블루 컬러 차량 출고하는데요. 현재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대기 중인 차량들도 많이 있고요. 차분히 완벽하게 작업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과연 본 차량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아스트라 블루 컬러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썬팅 쪽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역시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1열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쪽에는 버킷형 아트원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그리고 도어 쪽에 풀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태진 노래방 기계 실행 중이고요. 앞쪽에서는 터치형으로 유튜브 등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컬팅 자수 매트가 베이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후속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으로 출고를 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4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되었다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교통안전공단 TS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4인승 구조 변경이 되고, 앞으로는 검사 시에도 4인승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속 쪽에 상부 쪽 자주 설명을 드렸죠. 상부 쪽에는 이렇게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독특한 실내 디자인,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현재 노래방 화면을 비추고 있고요. 센터 쪽에는 순정 실내등,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센터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내려보시면은 현재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칼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도어 쪽에도 코튼 베이지 칼라였지만 풀트림으로 이렇게 네이비 칼라 시트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석에는 아트 포켓, 아트 포켓에는 이렇게 리모컨을 보관할 수가 있죠. 자, 바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현재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폐차할 때까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트 바닥, 루티크가 회색, 비치 칼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석 쪽 승차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승차 모드에는 이렇게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시트,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전후 이동을 해볼 건데요. 수동 레바를 이렇게 올려서 뒤로 쭉 밀어주면은 1열과 전동 침대 시트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 공간에서는 활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 전자레인지 혹은 냉장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콘솔도 가능하겠죠. 자, 후석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파 모드,
소파 모드에서 TV를 집에 가정 소파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가능하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침대 모드도 한번 시연을 해 볼 건데요. 요즘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리고, 각 지사들 통한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트원 지사를 통해서 황제 차박도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속 쪽에서도 한번 전기 장치 등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에 살펴볼 건데요. 후속 쪽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 현재 전동 시트 뒤로 완전히 밀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본 시트는 이렇게 인증 교통안전공단 TS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인증서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된다는 것도 부연 설명드립니다. 앞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쭉 미룬 상태고요. 자, 후석 쪽에 전기장치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전기장치 풀로, 즉 2박 이상을 캠핑할 수 있는 전기장치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설명하자면은 우선은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중 충전기가 있고요.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2000W 인버터, 즉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송풍구, 즉 전기장치는 이렇게 배선의 굵기라든가 기타 휴즈 그리고 릴레이 등을 정확하게 설치해야만이 안전에 도움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4세대, 3세대 역시 싱킹 공간에 이렇게 전기장치를 넣으면은 상부 쪽에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자, 스위치 쪽에 한번 점검 및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황, 한번 더 누르면은 세팅 온도, 현재 27도인데 25도로 낮춰보겠습니다. 시간 없이 무한대, 오케이 하면 온. 현재 온도는 16도인데 25도로 세팅을 했으니까 온도가 25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할 겁니다. 자, 바로 이 버튼은 전원 버튼, 즉 USB와 시가 아울렛,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킬 수 있는 전원 스위치고요. 다음 스위치는 테일게이트 스위치, 작동 여부 확인합니다. 역시 테일게이트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충전, 즉 한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외부 충전, 그리고 배선이 들어 있고요. 자, 출력은 이렇게 앞쪽에 220V 단자가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본 스위치만 켜주면은 바로 인버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반대쪽에도 역시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어서 취침시에 양쪽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어차피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거지만 역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4인승으로 해서 넓은 공간 확보를 했고요. 2열 그리고 후석 쪽에 적재 공간도 충분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등판이 내려왔을 때 층이 지는 방석 부분을 없애주기 위한 또 하나의 버튼. 자, 본 버튼은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도 있다는 거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언더소프트 스위치도 올려볼 건데요. 언더소프트 스위치 그리고 열선도 마찬가지 확인해야죠. 현재 200A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열선 그리고 모니터 기타 스마트 기기 충전 등은 충분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온 상태고요. 올라온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룬 1750 사이즈인데요,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주고 더불어 사이드에 있는 타이거리 콘솔을 바로 헤드레스트 쪽에 주면은, 그리고 팔걸이를 내리면은, 자, 우리가 취침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1850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자, 천연 가죽 재질, 그리고 현재 열선이 들어오고 있고요.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차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앞쪽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하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용히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청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최초로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전기장치 및 풀옵션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아투어24 채널에 담을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금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자, 오늘 출고디는 아스트라 블루 컬러 4인승 황제 차박 전기장치 풀셋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현재 노래방 기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이 노래방 기기의 음성이 안 나와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명 해결을 해야 되는데 블루투스로 외부 입력이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노래방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보조 모니터 터치형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한번 깨끗한 영상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 앞에서 후속 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후속 쪽에 이렇게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열선 시트 작동 중이고요. 무시동 히터는 끈 상태, 그리고 상부 쪽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와 상부 천정 디자인, 즉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높은 천정고 보고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침대 시트 아래쪽에 노트 바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본 모드는 4인승 모드, 즉 은퇴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황제 차박 시트 모드인데요. 열심히 일한 은퇴자분들한테 이 모드를 바칩니다. 자, 오늘은 불금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봄날씨 시작되고요. 어딘가 떠나고 싶은 주말인데요. 특히 열심히 일한 은퇴하신 분들, 여러가지 캠핑카, 카니발 관련 여러가지 차박 모드도 있지만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 전기장치 풀셋, 이면은 불편하지 않게 꿈보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4인승 황제 차박 모드 열심히 일한 은퇴하신 분들께 마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